송도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 루원시티 등 인천의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집값도 꿈틀대고 있는데요. 이 한정된 종잣돈으로 인천의 어느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오늘까지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인천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전체적인 인천의 지형적 특징이나 발전축, 재정 상황, 인구 현황이나 인천의 신도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2편에서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부동산 시장 현황과 그리고 입주 물량, 주목해봐야 할 정비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학군, 선호되는 구축 아파트, 그리고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할 호재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구의 학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이 학군을 판단을 할때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와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가는 특목고 진학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부분 위주로만 살펴볼게요. 이 빨간 원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입주 예정인 아파트고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순으로 보면 첫 번째로 인천 전각중학교, 두 번째로 만수여중, 다음 서창중, 구월여중, 상인천여중, 간성여중, 숭덕여중 순으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중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미추홀구에서는 남인천여중, 용현여중, 관교여중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추홀구는 산업단지와 항구의 배후도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동구에 비해서 학군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남동구의 22개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균이 79%, 그리고 미추홀구 12개 중학교 평균은 71%로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군이 더 좋지 않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선호도가 더 높은 곳은 이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부동산 지인에서 아파트 평형 단가를 기준으로 찾아본 자료예요. 제가 쓴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와 그리고 대장 아파트를 찾아보는 영상에서 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신축은 이 신축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 오른 지역을 판단을 할 때는 입주 5년 차 이내 아파트는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입지 분석에 더 도움이 돼요. 물론 신축의 위치가 좋은 경우도 있긴 하죠. 이 남동구의 대장은 간성 레미안 자이고요. 그 뒤로는 9월힐스 1단지와 롯데캐슬골드 2단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입주 3년 차인 인천 SK 스카이뷰를 제외를 하면요. 간성역 남쪽에 있는 주한 더 월드스테이트가 1등이고요. 그리고 인하대와 제2경인고속도로 사이에 엑슬루타워가 2등. 그리고 제물포 여중 인근에 관교 한신휴플러스가 3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등까지만 말씀드렸으니까 남동구랑 미추홀구 둘다 10등까지 구축 아파트의 입지를 한 번씩 직접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다음은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관련된 호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동구에는 넓은 면적으로 남동 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인천 산업단지 중에서도 최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0년대 폐염전이었던 곳을 산업단지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서울 시내에 있던 용도 지역을 위반한 공장 약 2,000개 정도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기계나 전지나 전자사업 등 이런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인천이 그 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제조업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됐죠.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유망업종이 변경돼 가고 있는데 첨단 산업을 키우기에는 좀 그럴 만한 인프라가 없어요.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남동공단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제2경인고속도로랑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기에도 굉장히 좋고 영동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송도 신도시에는 인천 신항이 있고 그리고 배구 신도시 등을 연결해 줄수 있는 곳에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노후된 상태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제조업의 특성상 높은 건물이 필요가 없고 1층이나 2층 정도 건물 정도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로 환경 개선이나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근린 공원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넣는 거죠. 이렇게 현재까지 부족했던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쇠퇴하는 제조업 말고 첨단 지식 산업을 유치를 해요. 그리고 아파트용 공장 있죠? 지식 산업 센터를 만들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이곳에 계속해서 넣을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수 또한 늘어나고
연봉 수준이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인근 지역에 관심을 두셔야 해요. 그리고 주안역 북쪽에 이 주안산업단지는 1974년에 준공이 돼 있어요. 여기 경인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동공단보다 연식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훨씬 노후됐어요.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기반시설이랑 그 좁은 도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노후된 단층 공장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딱 보시면 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거의 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주안산업단지 내 여러 특화 거리를 만들 예정인데요. 작년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이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화 거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산 없는 거리, 걱정 없는 거리, 고민 없는 거리 등 4개 주제로 꾸밀 계획인데요. 또한 여기다가 스마트 공장을 보급을 하고 원래는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350%였거든요. 그런데 420%까지 높여주도록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더 힘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공단과 마찬가지로 산단 내 출근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인근 집값에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처음 임장을 갔는데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이 있거나 아니면 기차, 고가도로나 방음벽이 있다. 그것들로 인해서 단절된 곳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대부분은 좀 개발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또 상권이 많이 쇠퇴하고 유동인구는 많지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낙후되는 곳이 많아져요. 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평지에 있어야 하고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없이 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인천에서 큰 문제는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 경인고속도로가. 그런데 이 도로가 인천의 도심을 관통을 하니까 인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신월 IC에서 인천 IC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 부천, 인천의 인천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였어요. 현재는 이 서인천 IC 부근에서 인천 IC까지가 2017년에 고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인천 대로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는 이 인천 내항에서부터 이 수도권 쪽으로 화물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안산단이랑 부평산단을 지나면서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고속도로다 보니까 화물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속도가 빨라서 이 방음벽을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 구도심을 딱 단절을 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크게 했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경인고속도로 양쪽에 방음벽이 보이고요. 이 방음벽 밖으로 나가면 이 서구 성남동에 있는 거북시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 바로 앞에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데 그렇다고 이 도로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인천대로 구간을 고속도로에서 해제해서 일반화하고요. 일반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0차로나 되었던 이런 도로를 4차로나 6차로로 최소한의 차로수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는 대형 화물트럭을 못 들어오게 하고요. 통행속도도 60km로 제한하기로 한 거예요. 이 수도권 제2고속도로나 뭐 중부대로 등으로 인천의 중앙이 아닌 이 사이드 쪽으로 화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옮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음벽을 이렇게 철거한 부분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문화행사 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8일에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상에는 생활형 도로와 SBRT만 남기고 공원과 녹재폭을 굉장히 확대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왕복 4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인천시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앞으로 인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 가정동에서부터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IC 인근까지 많은 발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그리고 롯데백화점, 인천종합터미널 바로 앞에 9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올해 2월부로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천동으로 옮겼어요. 이 이전한 자리를 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인천 종합터미널과 연계한 상업이나 문화, 업무, 주거 기능을 갖춘 곳으로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 토지에다가 상업지역을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었죠. 인천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천이 아닌 곳으로 나갈 때 인천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버스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인천 터미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복합개발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는 이미 롯데에서 2015년에 3천억 정도를 들여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특별계획구역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허용도와 허용용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천의 재반 사항과 신도심, 구도심, 그리고 앞으로 인천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호재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